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에서 일단은 화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었어요. 화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랬냐면 글의 형태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랬어. 두 가지 형태라는 건 뭐냐면 설명의 글과 그다음에 뭐 주장의 글. 두 가지 종류의 글이 화법과 작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의 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게 안내 있었죠. 안내. 안내글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안내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발표 아니면 강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설명의 글. 설명의 글. 물론 우리는 글로 보지만 화법은 말하기예요. 그렇지? 글로 보고 있지만 말하기지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냥 우리가 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글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또 주장의 글. 주장의 말하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론, 토의, 협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 안내와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토의 비스무리한 거 하나 봤고 오늘 토의 조금 긴 거하고 협상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정보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정보. 정보 중심으로 읽기는 하는데 독서 지문처럼 그 정보를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즉,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용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지문들을 놓고 밑줄 긋는 게 다르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걸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주장의 글은 무엇의 중심의 글이냐면 주장과 당연히 근거의 글이에요. 근거 이유, 주장과 근거 이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용으로 따지면 주장과 근거를 잘 정리해 놓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입론과 신문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자 말하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해결책은 안 나오고 찬성론자 입장은 뭐고 반대론자 입장이 뭐고 어떻게 서로 까는지만 보는 거지 결론은 안 나요. 근데 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토의 경우에는 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거야. 그 과정에서 각각 해결책을 내놓고 그 해결책에 대한 근거 이유를 대게 됩니다. 그래놓고 서로 찬성과 반대를 하죠. 동의하거나, 그렇지? 반대하여 수정하거나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바로 토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의는 실제 시험에 나올 때 토의라는 말 대신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대화는 대부분 문제점과 관련된 대화들이어서 그게 그냥 토의의 글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협상은 밀고 당기기인데 포기할 것과 그 다음에 얻을 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거예요. 양측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포기할 수 있지만 요거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얻을 겁니다. 그것을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100원 주세요 했다가 80원밖에 못 드려요. 그럼 대신 이게 나오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가 마지노선 포기 내가 20원 정도는 포기할 거야. 하지만 80원은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과정.
그치? 그게 계속 똑같이 이어지니까 주제하고 달리 주제만 달라질 뿐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그 틀만 알고 있으면 문제만 잘 유형만 분석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알겠지? 자, 이걸 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봤고 지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몇 페이지냐? 63쪽. EBS 2022학년도 교재의 63쪽. 자, 시작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그런 말 했을 거야. 화법이나 작문이 잘 익숙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아 계속 이런 걸 묻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학생 1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자, 학생 1이라는 건 얘기를 시작하는 녀석일 거야. 그러면 이게 토론으로 치면 사회자에 해당하는 녀석일 거예요. 사회자에 해당하는 녀석일 거야. 여기서는 학생 1이라고 안 하고 철수, 민수 이런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 혹은 사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됐지? 근데 학생 1, 2, 3, 4 했을 때 학생 1은 사회자일 거야. 그래놓고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주제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번 선택자다. 아하, 주제 선정. 밑줄 거놓는 거예요. 주제 선정, 여기 밑줄 거놓는 거지. 1번 선택지에. 토의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발언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겠다. 아하, 기회 배분. 발언의 기회를 배분하고 있는 역할을 사회자로서 한다. 그 다음,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참여자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다. 벗어나면 지적한다. 요 선택지 굉장히 잘 나와요. 요 두 개 선택지는. 그죠? 잘 나오고. 보통 이 주제 선정이라는 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토의를 시작할 때는 이미 주제가 선정됐을 때가 많아요. 그치?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오늘 얘기 좀 해보자. 오늘 뭐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하는 토의 글은 흔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토의 참여자들 사이에 생긴 의견 충돌을 조정하여 중재하고 있다. 또 묻죠. 충돌. 중재 포인트죠. 됐지? 누군가 그건 아니야 하고 쌈박질이 나면. 근데 또 역시 화작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막 싸우거나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잘 가진 않아요. 그렇지, 보통 아 그거 좋아요 하지만 아 그거 좋아요 하지만 어 그거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할까요? 모두 좋아요 이렇게 끝나지. 또 보통 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1번이나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답이 되기 쉽지 않겠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또 진짜 뭐야, 정리하고 이러면 되겠어 하고 이어서 확인한다. 됐지? 이건 또 많이 하는 거지. 사회자가 많이 하는 거야 얘네. 그러니까 발언의 기회를 서로 주고 순서를 잡아주거나 뭔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아 그건 이번 우리의 문제하고는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삼가시고요, 이런 거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정리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자주 나오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면, 즉 토의 사회자가 있는 말하기 방식에서, 말하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글을 읽기 좋아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토의 문제 제시, 문제 분석, 해결한 제시, 해결한 도출, 그 다음에 실행 방법 모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금 2번 문제를 보면, 이거 1번 문제에 대한 얘기였고 2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 제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문제 분석. 그 다음 해결한 제시, 해결한 도출. 해결한 제시, 해결안, 도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 방법 모색.
자, 얘는 일반적인 순서야. 그렇겠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토의. 토의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 그걸 처음에는 뭐야? 문제가 뭐지? 이거예요. 분석을 한 후, 그 다음에 해결책을 따다다다다 제시한 다음에 요거 좋겠다, 요거 하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방법, 요 순서로 일반적으로 가요. ABC 순서야, 언제나. 이렇게 가. 알겠지? 요 보기를 통해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가. 그 다음에 해결한 제시에다가 다 하고 문제가 나와 있다면 지문이 있을 때 얘네들은 전반부와 중반부와 후반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문제 분석에 대한 얘기가 가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앞부분에 보통 있을 것이고 요 도출하고 이게 여기 있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가에 대한 거 풀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해결안에 대한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야 그럼 우리 이거 하자 끝나면 여기 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랬을 때 여기 풀고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의사소통할 때 다말의 상대적으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비언어. 자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얘도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옛날에는 준언어적 표현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반이란 말하고 비라는 말이 되게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서 이때 반언어는 언어 반대가 아니라 언어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반쪽이란 뜻이었거든. 근데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작년인가? 부터 얘를 없애고 준으로 사용하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오디오가 살아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소리만 따도 얘네들은 들어가. 무슨 말겠지? 무슨 말겠어? 여러분 식사는 하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건 녹음을 하면 아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군. 이게 딱 느껴진다고. 근데 내가 이 손짓을 하거나 발짓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이런 건 오디오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오디오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얘네들은 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지. 즉 말이야 말. 말이야 말. 얘는 말 자체고 얘는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해당하죠. 부드럽게 하느냐, 액센트를 넣느냐, 강조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지? 비언어는 뭐야?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지.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됐죠? 이거 잘 나옵니다.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선택지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학생 항상 제일 먼저 할 때 나는 뭘 보라고 하냐면 학생이 몇 번까지 있는지 보라 그래요. 오케이, 1, 2, 3으로 끝나는지 1, 2, 4로 끝나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반복되는 거, 2가 말했던 것을 좀 연결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1, 사회자야. 점심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점심방송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았어요. 학생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심방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요? 운영해도 좋을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뭐야? 학생 1에서 얘는 뭐한 거야? 주제를 제시한 거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 논의의 주제를 제시했다. 여기 문제, 아 문제라고 해야지. 문제점을 제시한 거야. 문제점은 뭐냐면 점심방송이 애들이 구리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거였어. 됐지? 점심방송 구리대. 만족하지 못한대. 자, 만족도가 낮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자, 학생 1이 그 얘기했고 학생 2가 고개를 끄덕이면 아, 이게 뭐야? 항상 과로는 언제나 중요해요. 과로는 형식상의 문제로 언제나 나오죠. 얘는 뭐 ABC 이런 밑줄은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기억력은 밑줄은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로 나오지 않겠으나 어쨌거나 발표든 강연이든 토론이든 이 과로가 나오면 형식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주니까 우리는 체크하는 거야.
나온 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는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니까 비언어적 표현이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오디오에 녹음이 안 돼야 고개 끄덕이는 건 소리 안 나. 그래, 점심방송은 우리 방송반의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만족도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법을 의논해보자. 쭈쭈쭈쭈. 저 뭐야, 즐거움을 위한 거야. 즐거움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이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문제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이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유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뭐야? 아, 요놈아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했군. 왜 이 논의가, 이 토의가 왜 필요한지 그 근거를 얘기했군. 요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내 말 알아먹었어? 그런 걸 항상 잡는 걸. 그러니까 독서에 그립게 하고 뭔가, 뭐가 다른지 빨리 감잡아야 돼. 뭐가 다른지를. 오케이? 자, 그거 감잡고 끝났고. 그 다음에 개선할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자. 뭐야, 얘? 지금 뭐 사이자야?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을 안 했지. 그냥 얘는 뭐야? 그 이유.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유를 제시하는 걸로 끝. 그 다음에 3. 3학생으로 넘어가면, 3학생.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더니 점심방송에서 선곡된 음악이 학생들의 취향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다루지 않고 별다른 진행 내용이 없어서 음악으로만 구성한 점도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았소. 자,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얘를 뭐로 사용한다는 거야? 얘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로 써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근거로 써먹는다는 거야. 그것을 근거로 써 두 가지 내용상, 이게 이제 형식상이라면 내용상 포인트를 잡는다면 다양한 장르와 진행 내용, 그치?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대. 음악만 틀지 말고. 됐지? 내용과 다양한 장르. 즉 만족도가 낮은 그 아이들이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그렇다면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점이 얘네들이 만족을 못한대. 그거 내가 설문조사 해봤어. 내용도 없고 말이야. 음악도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렇다잖아. 그래서 문제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학생 3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뭐 했어? 이게 나오는 거야. 다양한 장르와 내용을 요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에서는 얘가 중요해. 근데 화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애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했어.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이겠지? 얘는 뭐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얘를 왜 토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얘기했어. 필요성을 얘기했어. 이게 중요하다고.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사고를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가 다시 얘기하네.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하여 취향을 반영하면 되니까 SNS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희망곡을 접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두둔. 자, 뭐야? 자, 학생 이지. 이가 쓱 같은 애야. 같은 애. 이가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얘 포인트 뭐야? SNS. 무엇을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SNS를 이용해가지고 희망곡 어때? 당연히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뭐야? 다양한 장르를 하려면 애들이 뭘 알아야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희망곡을 받자.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실실실 뭐로 들어간 거야? 해결 방안 제시로 넘어가고 있지. 그럼 우리 가가 여기니까 가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겠네. 이해됐지? 가에 대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가 부분 한번 볼까? 뭐라고 씹으렸는지. 가. 학생 3은 이거 학급 학생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렇지, 설문조사 문제 상황의 원인을 제시. 오, 그렇지. 내용이 없고 다양한 장르가 거시기래. 무슨 말이겠지? 지금 봐봐, 얘가 내 다양한 장르나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이겠지? 그 포인트를 잘 살리라. 그 포인트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이 구조를 한번 딱 봐줌으로써 우리는 아, 토이가 이렇게 생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 내 말 알아먹었냐? 그러니까 화작은 무조건 뭐야? 그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 패턴에. 글 이걸 읽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잖아. 무슨 어려운 말이 나와 여기에. 우리가 저 앞에 저 1교시에 있었던 그 펌프 생각해봐. 펌프 압력 그거 생각해봐. 그거에 비해서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딱 이게 쉽지.
뭐만 알겠소? 진공 상태 막 이런 거 설명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이해됐지? 그럼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결한 제시 여기서 시작됐다 그랬어. 2번이 희망곡을 그럼 봤지 뭐 SNS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 자, 학생 4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쩍 여기서 아하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낀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시작이야. 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네, 학생 4. 기억 있고,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부드러운 말투로. 부들부들. 말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준언어, 비언어, 언어적. 준이 되는 거지, 준. 준, 끝. 됐지, 준언어. 자, 부드러운 말투로. 그런데 단순히 선곡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두둔. 자, 뭐야? 그런데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야?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거야? 얘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거야. 아하, 지적질이다. 얘 이상한 애네. 지적질이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지적질. 그래 하고 동의하는지. 그래 그러자 하고 수용하는지. 근데 하고 지적질하는지. 요거 단순히 선곡에 그래서 어쩌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왜 근거 이유. 근본은 아니잖아. 근본적이지 못해. 끝. 자, 왜 학생들이 내용 없이 음악만 계속되는 점심 방송을 불만을 느끼고 있으니 프로그램 내용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두둔. 자, 뭐 한 거야? 얘가 요거 받았는데 얘가 요거 받는 거지. 얘는 요거 받았는데 얘는 요거 받은 거야. 그치?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요거 받아서 그게 근본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용 측면이야. 학생 3이 얘기한 내용 측면이야. 그래서 나는 뭐 하면 좋겠다고? 내용의 내실. 난 왜 자꾸 담배 냄새가 나지? 그지? 창밖에 어떤 놈들이 담배 피고 있네. 알겠어? 자, 내용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포인트 갖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안 만들고 있어요. 학생이 그렇긴 하네. 자, 학생이 뭐야? 그렇긴 하네. 네, 줄여서 그래. 요거 딱 수용. 인정. 뭐 인정이라고 할까? 인정. 인정, 인정. 요게 포인트 또. 인정하고 있다. 포인트. 그렇긴 하네. 학생들의 취향이 선곡 반영하더라도 그것을 아우르는 주제가 있는 편이 좋겠어. 그럼 한 달 단위로 점심방송 큰 주제를 잡고 큰 주제와 관련하여 요일별로 다양한 장르 음악을 편성하면 좋겠어. 그래서 뭐야? 아, 그렇긴 하네. 그래서 뭐야? 큰 주제. 달 단위. 달 주제를 정하고 내용의 내실을 주자니까 받은 거지. 그래, 그럼 달 주제를 정하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자, 얘 뭐 한다고 그랬어? 희망곡으로 장르를 충족시키려고 그랬잖아. 장르까지 그것에 맞는 장르 편성. 그렇게 장르 편성하세. 끝. 이렇게 된 거지. 되버렸죠? 좋아. 그리고 주제에 관련해서 대본을 작성하여 방송을 진행하면 점심 방송 음악을 구성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학생 4로 넘어가면서 뭐가 됐어? 좋아. 뭐 한다고? 대본. 대본을 만드세. 이렇게 됐지. 포인트. 그 다음에 학생이 너희들 말처럼 주제를 정해서 장르를 다양하게 다루는 편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 아하, 뭐 받았어? 아하, 주제하고 내용 그거야. 주제하고 장르 괜찮겠는걸 하고 받았지. 정리 들어갔다. 학생이 됐지. 자, 그런데 그럼 월 단위 큰 주제를 정하고 요일별로 음악 장르 편성해서 점심 방송 다들 괜찮지 하고 물었어. 자, 1번 정리한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정리한 다음에 괜찮지 하고 반응을 확인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치? 그럼 이거 하나 문제 풀리는 거지. 이거 사회자 됐지. 이거, 아, 이게 답이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대해서 학생이 얘기한 거 몇 번이요? 몇 번 안 돼야. 자, 이게 답이다 라는 거 포인트 알았고, 이 부분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해결한 도출, 해결책 제시 부분에 대한 얘기죠. 나다를 해결할 수 있겠네. 자, 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학생이나 학생들이 취향을 반영해서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희망곡 접수를 해결 방안을 뜯은 자 뭐야? 희망곡 접기, SNS, 끝. 됐지. 맞네. 학생 4는 학생 4 여기 있네. 바로 뒤에 나왔지. 학생 4는 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본을 작성해 방송을 운영하는 그렇지. 대본 작성이라는 대본 작성? 대본 어디 갔어? 대본. 응? 아닌데. 이쪽 아닌데. 얜 뭐라 그랬어? 어디 갔냐? 4. 이거 부드러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뭘 지적했어? 근본 해결은 아니다. 대신 뭐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장르를 다양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라고 얘기했지.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땡 답이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안. 월 단위로 학생일, 학생일. 얘가 마무리 진 거지. 월 단위로 학생일. 월 단위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월 단위로 큰 주제를 정하고 요일별로 장르별로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어. 그렇지. 학생일이 찬성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물어봤지. 정리 끝났지.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실행 방법 모색으로 넘어가야지. 됐지. 요 순서로 되고 있다는 거 느낌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실행 방법. 자, 학생들 그래 좋아. 그럼 이제부터 이번 달 방송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내가 화작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봐봐. 세 문제였잖아. 세 문제가 딱 붙어있잖아. 그럼 첫 번째 문제 끝났지. 1번이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끝났지. 두 번째 문제도 결국은 가나다라인데 가나다를 다 써먹고 다 끝내버렸어.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왔어. 뭐만 알겠어?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야? 괄호 기억니은 디귿이잖아. 그럼 뒤에 안 읽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자, 그럼 묻고 있는 건 뭐였냐면 당연히 뭐 뻔하죠. 여기서 기억니은 디귿을 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따다다닥 보니까 비언어제 반어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정답만 볼게요. 3번이죠. 칭찬이면서 디귿이 디귿이 칭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비언어냐 아니냐 판단하래요. 비언어냐. 비언어적 표현이다.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을 이거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안 봤구나. 봤나? 박수를 치며 오 좋은 생각이야 그랬어. 좋은 생각이야 칭찬 박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박수는 뭐야? 말은 아니지. 말은 아니니까 비언어적이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맞네. 오케이. 이렇게. 자, 알겠어. 익숙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걸 잘 해보자. 시간이 들더라도. 연습이니까, 연습.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의, 대화, 문제 해결 방안 쪽으로 가는 것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협상으로 갈 거예요. 협상은 어디냐? 페이지가 57쪽. 화작의 57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얘도 먼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1번 문제. 단체 측과 주민 측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부터 E까지에 대한 E의 내용으로 A부터 E를 아, 얘는 좋지. 뭐가 좋아? A부터 E라고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어. A 부분 보고 A번 1번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 말 오케이? 됐지? 이렇게 나오면 좋아. 대신 요것만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 측과 단체 측으로 되어 있고 주민 측 임대료 조정, 임대 면적 추가, 마을 주민 채용. 협상이란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얻을 것과 양보할 것, 포기할 것을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주민 측에서는 임대료 조정과 임대 면적 추가와 마을 주민 채용에 대해서
단체 측에서는 마을회관 시설 이용과 평일 텃밭 관리 위탁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얻으려고 하는 거야. 즉 요구사항, 요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협상의 흐름과 고려할 때 AB의 공통점은 뭐냐 그랬는데, A와 B가 여기서는 뭐 문제만을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AB가 어느 측 쪽의 주장이겠지. 그럼 주장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언제나 화작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일부 포기하고 무엇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거야. 결국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 알겠지? 자, 그런 걸 거라는 거 뻔한 거고. 3번에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긴 말이 나와 있네. 한번 볼까? 협상의 상황에서 양측은 동일한 의제로 협상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근원적 이해를 가지고 입장 차이를 보인다 그랬어요. 자, 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일반적인 협상에 대한 설명이야. 싸움의 거리가 있어. 의제야 그게.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합시다. 의제가 존재해. 그런데 서로 다른 이해, 이익과 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어. 이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만 이건 해가 되고, 이건 해가 되지만 이건 너희들한테 이해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 가지고 입장 차이, 이익과 해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입장의 양측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입장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입장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되었지? 당연한 얘기야. 여기서 의제란 협상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입장은 의제에 대한 협상 참여자의 태도이다. 그리고 근원적 이해란 협상이라는 행위를 통해 각 측이 진정으로 얻고 싶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상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에 취할 입장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이게 바로 뭐라고? 입장 차이라는 게, 저 이해라는 게 지금 동기가 되는, 근원적 이해라는 게 동기야. 비용, 이윤 등 객관적 가시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위험에 대한 예측과 사고 방식 등 주관적인 추상적인 사항일 수도 있어. 표면적인 입장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근원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것은, 이게 입장 차이가 이게 태도고, 요 녀석이 표면에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린 물러설 수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근원적인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이해에 해당한다. 근원적인 이해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대안을 이끌어내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해주므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에게 이익, 즉 이게 결국 가만있어,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 협상의 특징인데, 협상의 결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측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양측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상이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얻어낼 건 꼭 얻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상대와 우리 쪽을 먼저 연구하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협상에 이런 거 잘 나와. 이 측의 협상자가 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 준비한 내용 중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이런 거 잘 나오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때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뭐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의 이득은 뭘까? 진짜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뭘까? 해가 되는 건 뭘까? 무슨 말이겠어? 포기할 수 있는 건 뭘까?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저쪽이 꼭 지키고 싶은 게 뭘까? 저쪽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까지 똑같이 우리 입장과 저쪽 입장을 똑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자마자 저쪽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간 줄 거라고 마음을 먹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 뭐야? 아, 그거 어려운데 안 돼요 하다가, 아 그럼 내가 큰맘 먹고 줄 테니까 대신 땅 이렇게 누비는 거지. 양쪽은 똑같은 거야 계속해서. 무슨 말이겠어? 이에 대해서 그거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단체 측과 주민 측이 있어요. 단체 측과 주민 측. 단체 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체 측. 자, 저희 단체는 회원들을 위한 주말 텃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띵띵 마을 주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700m 제곱, 제곱미터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 측에서 저희가 기존에 보내드렸던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이미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가 생긴 거야? 아니 돼요. 이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모인 거야. 자, 저희는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여 마을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둔. 자, 포인트 끝났지. 뭐야? 저렴 임차. 주변보다 우리 목적은 이거예요.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협상도 주장의 글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뭐 왜냐면을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았어. 누구들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야, 우리 포인트는 이거야. 주변 시세보다 저렴. 우리가 원하는 건 저렴. 요거야,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주민 측. 저희는 시세에 합당한 수준의 계약 조건을 토지 임대하여 저희 토지의 띵띵 단체 텃밭을 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호, 바로 뭐야? 지금 이게 주민. 주민 측에서 뭐야? 저렴 임차라는 것에 대해 저렴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시세에 주변 시세에 합당한 가격으로 해주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마도 이게 협상이 왜 이렇게 다시 시작된지 알겠지. 주민들이 알아보이, 야, 이 새끼들 이거 거저 먹으려고 한 거구만? 이런 거지. 야, 옆 동네는 100평당 500이야. 근데 우리 300에 한다잖아, 이놈. 날도둑놈의 새끼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참에 말입니다. 이걸 하자고요. 저쪽에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요걸 주고 요걸 뺐죠. 뭐 이렇게 한 거야. 더 얻어내죠. 뭐, 딴 걸 얻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준의 계약 조건을 토지 임대하고 싶습니다. 먼저 계약서상의 임대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당의 토지의 적정 임대료는 평당 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 20% 증액해 주십시오. 이는 주변 마을의 임대 시세를 고려해서 저렴한 가격입니다. 두둔. 자, 뭐야? 시세 합당하게 20% 올리. 20% 올리. 그리고 근거, 왜냐하면 근거됐지. 여기서는 말하겠어. 그래도 저렴. 그래도 저렴이야, 이놈 자식들아. 이런 얘기지. 그래도 저렴. 끝나버렸지? 포인트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여기선 계속 뭐야? 우리의 요구사항 근거. 우리의 요구사항 근거. 계속 이건데, 우리의 요구사항 근건데, 이게 어떻게 밀당이 되어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다시 제안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제안하는지. 그냥 수용 제안이거나 거부 제안이야. 거부 제안, 그거는 안 됩니다. 대신 이거 줄게요. 이런 제안이고, 이게 거부 제안이야? 수용 거부 제안, 거부 제안, 거부 제안과,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 이런 걸 문제로 낸다고. 항상 형식이 문제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수용 제안은 뭐야? 아, 좋아요. 그러면 20% 할게요. 대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요거야. 맨날 요거. 알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주장, 근거 대기. 오케이.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거부, 제한, 수용, 제한, 제한, 수용, 제한, 거부. 계속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단체에서 뭐라 그런 거야? 단체에서. 단체 20% 해주요. 그래도 저렴해요. 했더니 시세 합당한 수준의 계약 조건을 토지 임대하여 저희 토지의 단체 헛밭에 텃밭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아, 이건 내가 한 건데. 아, 그래놓고 A 바로 문제 푸는 거야. A 바로 푸는 거야. A. 자, A에서 임대 조정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두둔. 자, 뭐야? 자, 뭐라 그랬어? 시세에 합당하다는 게 요구사항 필요성이잖아, 당연히. 시세하고 안 맞아요. 그치? 거기다 근거까지 됐지. 됐죠?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20%의 요구를 제시했고, 시세에 합당해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도 저렴하다라는 근거까지 다 됐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맞다. 해결하시는 거지. 다 됐냐? 이해 됐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끝났고, 단체 측이 받았어. 저희가 마을을 방문해서 토지와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해당 토지는 토양이 부실하고 전기, 식수 등의 시설이 부족해요. 회원들에게 분양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에요. 따라서 임대료 증액을 위해서는 이에 법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두둔. 자, 뭐야? 포인트는 부실하고 부족하다. 너희들 땅이 근거 부실하고 부족해. 땅이 현찬호.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용을 발생시킬 거야. 만약에 너희가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합하는 대안. 대안을 줘. 부합하는 대안. 딴 거 좀 줘봐. 이런 얘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수용을 하고 수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맘 먹은 거야. 이거 얘기한 거지. 그래 놓고 뭐야? 뭐야? 제안을 또 하는 거지. 뭐 좀 해줘봐. 이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주민 측. 물론 인정. 물론 인정. 포인트 이게 중요한 거야. 인정. 현재 상태가 물론 자 주민이 이 부실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래요. 그래서 아 인정했구나. 요 포인트. 인정했음 포인트. 현재 상태가 사업을 진행하는 난점이 많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주변 마을이 임대시장에서 저렴한 가격, 다시 저렴. 그래서 저렴.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저렴. 대출 근거. 그럼 임대료를 10%만 증액하되 면적을 150제곱미터 추가로 임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둑. 자, 10%. 10%만. 됐죠? 줄여졌죠? 10%로 줄여졌죠? 그 다음에 추가 임차. 대안을 줘봐. 그랬더니 대안 준 거지. 그럼 좀만 올릴게. 그리고 추가 임차 해줄게. 추가 임차 해줘. 텃밭 분양 원하는 회원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 정도 규모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뭐야? 회원이 많은 것 아는데. 이게 뭐지? 이것이 뭐지? 상대를 파악하고 들어왔음. 여기는 지금 문제가 안 나와 있지만 항상 뭐야? 준비 과정에서 반영된 것에 나오는 문제야. 이런 게 흔한 투야. 이런 흔한 투. 맨날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포인트 잡는 게. 무슨 말이겠지?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B 바로 푸는 거예요. B 바로 푸는 거예요. B가... B. 기억에 대한 입장을 양보하면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것을 양보. 그렇지. 10% 했으니까 양보했고. 니은을 제안하면서 임대면적 추가 이걸 제안하는 거지. 니들 이거 해줘 그러면. 이에 대한 상대 측의 수용 의사를 묻고 있다. 당연한 얘기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형식이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 패턴 자체. 아, 협상은 주로 이렇게 해. 너희들 아니 이거 묻는다는 거지. 자, 단체 이번에 어떻게 조금만 더 가봅시다. 단체는 또 뭐 하나 보자. 예, 대신 주말에 우리 회원들이 마을회관을 시설 계속 뭐 하는 거? 얹는 거지, 얹는 거지. 얻어냈어. 20% 딱 던졌더니, 아, 그건 아닌데. 대안 좀 줘봐요.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땅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10% 깎아 후려 쳤어. 대신 뭐를 짐지게 됐냐면 땅을 더 얻어야 돼. 근데 이 녀석들이, 아, 이거 땅을 더 얻으려면 우리가 그건 아니죠. 라는 말을 원천 봉쇄해버렸지. 누구도 회원 많더만 땅 부족할걸? 맞지?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들켰네. 준비돼 있구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럼 딴 거 짜. 이렇게 되는 거지. 대신 회관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아시다시피 해당 토지에 식수시설이 없고 고장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서 회원들이 불편이 예상됩니다. 마을회관 이용으로 텃밭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희 측에서도 임대료 증액과 면적 추가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대신 뭐야? 포인트. 회관 시설,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 요거를 제안해달라. 요거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 측 허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럼 계약 금액과 면적을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 됐지? 10% 됐고 땅 좀 더 가져가고 임대료 더 내야 되고 그리고 텃밭 사업에는 농업학교와 체험마당 등 여러 행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행사 도우미로 저희 마을을 채용해 주세요. 주민 채용을 통해서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텃밭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뚜둥 뭐야? 자, 주민 뭐 한 거야? 주민? 우리를 고용해줘. 그래놓고 또 뭐야? 이유. 그치, 근거. 왜냐면 니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잖아. 배울 수 있고.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 말 이해됐지? 내 말 이해됐어? 다 따라왔어?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A 부분이 이제 풀 수 있게 되겠네. 그지? 자, A 부분. 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희 측에서도 이렇게 해서 뭐 해주면 우리도 뭐 할게. 뭐 해주면 뭐 할게. 무슨 말이겠어? 뒤집으면 우리 수용할게 뭐 해줘. 이거 되는 거지. 수용하고서 제안. 제안하고서 수용. 뭐 이거지. 자, 그래서 A 부분에 대한 대답. 정답이 뭐예요? 5번이네. 자신의 제안이 상대방이 수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면 상대방의 제안도 수용하겠다는. 뭐 해주면 뭐 할게. 이거잖아. 계속 뭔지 알겠지? 선택지가 구체적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형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 포인트 읽기에 익숙해지면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거지. 내 말 이해했죠? 좀 감 잡았어? 좀 감 잡았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좀 잡아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뒤까지 풀어보시고 항상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 협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나하고 수업을 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뒤적뒤적해서 협상 문제를 찾는 거야. 그럼 하나 해보고 두 개 해보고 토의 문제를 찾는 거야. 하나 해보고 두 개 해보고 그러면 아 맞네 이게 익숙해지네 하면 끝난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화작에서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것 좀 뽑아서 해줄게. 알았냐? 오케이.